드디어 여름맞이 양양으로 떠납니다. 내일 친구들끼리 가는데 강남 쪽에 사는 친구가 렌트카를 해서 아침 일찍 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강남부터 가야 해요. 내일 부지런히도 일어나서 움직이고 가서는 또 풀파티도 예약했거든요. 아주 정신없는 1박을 소화하기 위해 전날인 오늘부터 저를 위해 준비했어요. 짜란! 천백산이에요. 이게 100년 이상 된 산삼이 들어있대요. 일반 홍삼 산양삼보다 100년 된 산삼. 진세노사이드가 홍삼보다 이 천백삼에 함량이 높다는데 여기서 진세노사이드가 무엇이냐고요? 인삼 속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사포닌을 통칭하는 말이래요. 3에서 80mg 섭취 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25에서 80mg 섭취 시에는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을 타지 않아서 진짜 진해요. 묽은 느낌이 1도 없고 껄쭉해요. 홍삼, 마카, 황기, 영재버섯, 가시오가, 비숙지원, 당귀, 청국, 오미자, 토사자, 부기자, 칡, 생강, 대추, 감초, 둥글레, 달면서, 아카시아꿀, 계피, 복령. 총 20가지의 자연 추출물과 산삼 배양근, 농축액이 들어있대요. 국내 식약처 인증은 물론 미국 FDA 인증, HACCP 인증까지 위생과 안정성을 검증받았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세요. 1일 1포씩 자기 전 공복 상태나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럼 천백삼도 먹었으니 내일 양양야행에서 봐요. 빈빈이의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남자친구 오늘 보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제라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하시네요. 하나씩 바꿀? 천백산이라고 이게 피로 개선이랑 면역력 아 그치 천백이랑 잘 맞아. 언니 바로 먹을 설명도 듣고 100년 된 산삼에 배양근 농축액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엄청 진해. 엄청 진하다. 내일 아침에도 먹을 거 다 챙겼어. 아유, 잘했다. 아침에 공복에 천백산과 함께 하세요. 이제 가보실게요. 근데 나 바다 수영 처음 해봐. 응?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유나야. 까똥. 어우, 인경. 한복하러 갈게요. 다 지워졌어. 진짜 어디에 앉아야 되냐? 여기 파라솔을 잡았습니다. 유튜버시잖아. 아 맞다. 유튜버. 아무거나 하면 돼. 하늘이 너무 예뻐요.
잘하겠지만 난 더 미숙해. 잘해 Look at the band 전교 1등도 날 보는 이거 밴 기록에서는 1104. 뭐를 찍는 거예요? 비비는 거. 잘 비벼야 될 것 같잖아. 엄마 깔스럽게 비벼주시겠어요? 이은이 지금 부담스러우세요. 이쁘다 댓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처럼 해주세요. 또 먹으러 왔어요. 레미나 이뻐.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야, 얘 귀엽지 않냐? 얘 갑자기 영톤으로 말해. 갑자기 이러면서 문득 집 앞 마당에 식물을 심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식물을 심고 싶어요? 1번 야채, 2번 딸기, 3번 장미, 4번 나무. 지금 회사에 잘렸어. 회사에서 잘렸는데 갑자기 어디다가 식물을 심어? 지금 회사에 잘려서 마음이 막 공허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그러니까 전원주택인 설정인 거잖아, 그치? 어, 우리 그래서 집이야? 어, 우리 집이야. 집 앞에 마당이 있어. 그 마당에 식물을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식물을 심어볼까? 원래 그럼 있어? 그럼 원래 그럼 텃밭이나 텃밭이나 원래 그 정원이 가꿔져 있는 상태에서 추월을 하는 거야? 아니면 허허벌판에 네, 지금 하는 거야? 그냥 흙에다가 저기요, 여기 옵션이 없고 질문 자체가 문득 집 앞 마당에 식물이라도 심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약간 이 설정이면 약간 허허벌판이면 되겠다. 오케이, 텃밭이야. 자, 텃밭이야. 아, 텃밭은 텃밭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은 먹을 것이면 되잖아. 밭이잖아, 그거. 그냥 흙이야, 흙. 흙이 있어, 흙. 뭐든 심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심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제가 뭔가 심어져 있는 게 없는.